중간에 대리 기사를 가로채고 들어와서 핸드폰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CCTV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놈처럼 얼굴도 전혀 잡힌 게 없습니다. 제 핸드폰은 일부러 꺼둔 게 확실하고 더 이상 윤상무랑 단 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 써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것들 갔다가다가 사람까지 죽이겠어. 회사 주인이 되느냐 마느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못할 짓이 없겠지. 자네 이번 사건 온전히 자네 실수로 인정한 척 조용히 부산으로 내려가. 내가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자네 부산지사로 발령되는 선에서 끝내는 걸로 할 테니까 뺏기든 척 팔다리 잘린 척 조용히 부산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도주정 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캐치했다는 김새 풍기면 도준형 저거 못 잡아. 미꾸라지 새끼처럼 또 달아나. 지들 작전이 통했다고 안심하게 하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캐야 돼. 그래야 잡을 수 있어. 이몬들 왜 그래? 궁기가 빠진 거야? 죄송합니다. 王朝的古都也有着并非是宫殿但被称为是宫的别宫云仙宫就是一个代表性别宫据说在鼎盛时期它的面积达到了三万多平方米有四座大门气势。너 혼자 한 거 아니지? 이런 일 처음 하는 거 아니지? 是高宗皇帝在登上王位之前所居住的地方也是兴勋大狱。 진짜 뭐 하던 거야? 그냥 돈 주고 가죠. 왜 허락도 없이 막 움직여? 박상문은 한 번도 술도 실수한 적 없는 인간이야. 그럼 어떤 실수는 했는데요, 그 인간이? 함부로 움직이지 마.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보고하고 움직여. 실행진은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내 허락 떨어지면 움직여. 벌써 작업 들어갔는데요, 박동훈 부장. 저边. 대박. 왜? 뭔데? 아니에요. 재민이 뭐 혼자 보고 말이야. 응? 제일 입사한 직원이 자주 들락거리는 사이트에 올렸으니까 소문나는 거 시간 문제고. 그럼 잘라요. 상사와 여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회사 내에서 이런 일 연달아 터지면 박상무 100% 조작질인 거 눈치챈다고. 시간을 뒀어야지. 내가 돈이 급해서. 메일 하나 보냈어. 확인해봐. 왔어. 걔 좀 알아봐줘, 자세히. 누군데 그래? 나중에 얘기해줄게. 박상무는 어떻게 됐어? 여보세요? 전무님 오셨습니다. 어쩐 일로? 회장님 전화 받았지? 네. 박성모 어떻게 할지 자네랑 알아서 결정하라는데 뭐 정리해야지. 나도 감사한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자르긴 뭐하잖아.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하자고. 상문회의하고.